비키야, 너 머리 왜 응? 그렇게 했어? 아, 그냥 연예인 사진 봐서 했는데 왜? 이상해? 아니, 너무 예뻐서 나도 하고 싶다. 아하하, 고마워, 귀여워, 비키. 너도 해, 너도. 나는 유니콘 컬러를 해볼까? 응, 유니콘 해, 유니콘. 그래. 오키님들, 제 머리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 눌러. 빵빵 뽕뽕 빵빵 뽕뽕. 설아 리온 안녕. 아, 언제 왔어? 아이스크림 먹을래? 캐캐캐. 응, 난 괜찮아. 야,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있는 거 손도 대지 마라. 내 거다. 대지 마라. 진짜 손 대지 마라. 대지 마라. 뿡뿡. 설아 누나 안녕. 나 태권도 간다. 그래, 잘 가 리온아. 아우, 내 방에 냉장고를 하나 만들어야 안 뺏기지. 그렇게까지? 너는 외동이어서 몰라. 아주 전쟁이야, 전쟁. 맨날 숨겨두면 뺏어 먹고, 숨겨두면 뺏어 먹고. 또 거래할 거야? 마지막? 그렇다면 저는 이거요. 우와, 좋아 보인다. 장난 아니지. 저는 그럼 이거요. 체크. 우와, 카메라? 너 가질래? 거래할 만큼 마음에 들진 않는데. 가져, 너 그냥. 진짜? 그냥 준다고? 아니, 왜냐면 집에 오는 길에 주웠거든? 그래서 경비 아저씨를 찾아줬는데 이런 건 주인 찾아주기 어려우니까 그냥 나보고 가지래. 아니면 버리거나. 버리긴 아깝지. 맞아, 버리긴 아까워서 가져왔어. 근데 난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도 굳이. 줘봐. 찍히나? 안 찍힐 것 같은데. 그냥 준다니까 가질게. 승인. 나도 승인. 귀여워, 비키. 내일 뭘 입고 가지? 어디 나가게? 아, 깜짝이야. 그냥 내일 애들이랑 놀려고. 놀아? 뭐하고? 뭔가 화낼 것 같은데.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지. 엄마, 왜? 엄마 왜 이렇게 오늘 살이 빠져 보이지? 살이 빠져 보여, 내가? 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게. 카메라로? 자, 봐봐. 하나, 둘. 아, 정말 웃기네. 뭐야? 응? 응? 뭐야 이게? 오비키! 어? 오비키? 왜 성까지 부르지? 무섭게? 너? 너? 어, 왜? 시험 성적 나왔어? 어, 너 진짜 30점이 뭐야, 30점이? 50점 만점인 줄 알았네? 아, 그게... 오, 위키! 뭐야? 응? 뭘 그렇게 놀래? 엄마, 오늘 안 나가? 응, 엄마 오늘 나갈 일 없어. 아, 그렇구나. 아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 정신없어. 놀래라. 방금 뭐였지? 설마 이 카메라 미래가 보이는 거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진짜 큰일 났네. 엄마가 성적 알게 되면 나 내일 못 놀러 가는데. 아, 아우. 저 엄마 폰만 가지고 오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 자연스럽게 미래를 바꿔보자. 맛있어? 아우, 내 정신 좀 봐. TV에 한눈 팔려가지고. 어? 먹어봐. 요즘 철이잖아. 아주 입에서 살살 녹는다?
맛 좋네. 근데 이게 잘못 고르면 맛없어. 잘 골라야 돼. 그렇구나. 복숭아도 이번 달까지 땄다. 다음 달 되면 못 먹어. 그때 되면 또 포도 먹지. 그러겠네. 왜? 더 안 먹어?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 그래, 아우 엄마 혼자 두 통 다 먹겠다. 주문 잘한다. 빨리 알람 오기 전에 삭제 완료. 어? 엄마 전화 아니야? 어, 그런 거 같은데. 엄마 벨소리인데 어딨니?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엄마 전화 여기 있네. 그게 왜 글로 갔어? 여보세요? 네. 이 카메라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네. 다행이다.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이거 정말 미래가 보이는 거라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네, 안녕하십니까. 와우와요. 뭐냐? 오리온 미래도 한번 봐볼까? 빵 먹고 뿡뿡! 빵 먹고 뿡뿡! 야, 오리온! 왜 뿡뿡? 잘 봐, 여기 봐봐. 내가 멋지게 찍어줄게. 뭘? 멋지게? 나 지금 땀 많이 흘렸는데. 엄마가 숙제하라 그랬는데 낮잠이. 엄마한테 일러야지. 아! 아니다. 절대 말지 말라고. 먹어야지. 빵 먹고 뿡뿡! 내롱내롱. 야, 오리온! 왜 갑자기? 너무 잘생겼어? 내 아이스크림 왜 먹냐고 진짜! 내가 먹지 말랬지?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너가 미래에 먹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까 나갔다가 지금 방금 왔는데. 넌 분명히 미래에 내 아이스크림을 훔쳐먹을 거고 나한테 메롱까지 할 거야! 안 먹었다니까 괜히 생사람 잡아! 이상해! 빨리 지금 가서 먹어야지 내 아이스크림! 합참! 먹지도 않았는데 진짜 뭐라 그래. 진짜 이상해. 아이스크림 사수했다. 봤지? 안 먹었지? 나한테 사과해. 그래, 미안하다. 저게 뭐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화내서 미안하다. 아니야, 괜찮아. 원래 집에 가자마자 기회 봐서 먹으려고 그랬어. 뿡뿡. 거봐, 내가 너 속살이 다 안다고. 혼자만 먹고 치시하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못 또 있던데. 그래? 그렇게? 다행이다. 이 카메라 덕분에 아이스크림도 지키고 진짜 다행이야. 와, 아이스크림이다. 개개개. 좋아. 오늘도 신나게 미래 보는 카메라 득템하기 대성공. 다녀왔습니다. 왕왕. 어? 뭐야 이거? 10초 숨기기 게임? 방문을 열자마자 게임이 시작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오. 1, 2, 3? 저게 뭐지? 무슨 봉투지, 저건? 아, 이거 뽑으라는 거네. 뭐, 룰을 하나도 안 알려줘. 뽑은 번호의 음식을 거실에 숨기세요. 음식? 이 안에 음식이 들어있어요? 상하면 어떡해요? 일단 뽑아보겠습니다. 와, 이거 오랜만에 한다. 뚝뚝뚝뚝뚝뚝. 오, 뭐가 나올지. 어, 과연 뭘지. 어, 2번이 나왔습니다. 2번. 1, 2, 3번. 가만 있어봐.
주제가 과일이에요? 이거 2번 얘기하는 거죠? 2번. 2번 과연 뭘지 열어보겠습니다. 2번은 과연 뭘까요? 제일 큰데? 제일 큰 상자에서 어? 이거 딸기맛 과자입니다. 와, 이 과자 숨 너무 큰데? 오케이, 이제 이거 숨기면 돼요? 아, 너무 큰데 이거 근데? 제한시간 몇 초 줘요? 10초요? 10초요? 10초만에 숨기라고? 잠깐만. 어디다 숨기지? 문 열자마자 시작. 문 열자마자 준비. 자, 숨길 때 생각했습니다.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와, 10초 진짜 짧아. 와, 못 숨길 뻔했네. 어, 다 숨겼어? 어, 너도 이 게임 참가한 거야? 아,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하래서. 주의사항 있어. 10초가 진짜 정말 짧아. 잘 생각하고 숨겨야 돼, 알겠지? 꿀팁? 고마워, 비키야. 아니, 뭘. 소파에 있던 거 보니까 소파에 숨겼네. 아, 아니? 난 벌써 다 숨기고 여기 잠깐 쉬고 있었던 거지. 뭐, 소파 여기 없어, 하나도 없어. 10초가 짧다며. 야, 너 좋은 거 뽑아라. 응? 그래, 뭐가 나올지 궁금해. 후, 눈치 되게 빠르네. 어? 어, 왔어. 잘 숨겼어. 캐캐캐. 잘 숨겼지. 너도 게임 참가하는 거냐? 그렇지. 이렇게 우리 셋일걸? 와, 나 집에 들어오자마자 미션 장난 아니야. 뭐 나왔어? 어, 말하면 안 되지. 좋은가? 1, 3 중에 고르면 되는 거죠? 아, 뽑기, 뽑기 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제발 행운의 여신이 나에게로! 들어가라! 뭐지, 뭐지? 오! 와, 뭐가 나올까? 뭐지, 뭐지? 궁금해. 와, 3번이다! 3번은 뭘까? 주제가 과일인데? 복숭아 철이니까 복숭아인가? 복숭아 향은 안 나는데? 뭘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뭐였지? 아! 아이스크림? 체리, 체리! 아, 근데 이거 좀 녹았는데요? 녹지 않게 숨겨야 돼요? 어떡해요? 냉동실에 숨겨도 돼요? 아. 부하까지 인정? 알겠습니다. 뜯어놓고 시작할게요, 저는. 향이 좋다. 준비 시작! 아! 처음에는 무조건 냉동실 깊숙한 곳에 숨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집도 아니고 집주인은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10, 9, 8, 7, 6, 5, 4, 3, 2, 1. 다 숨기셨습니까? 네, 장난이 아니네요. 부엌 쪽에 뭘 숨기셨나봐요? 냉장고인가? 글쎄요.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깨끗게. 네, 다녀오시죠. 예, 깨끗게. 오셨습니까? 어서 오시죠. 너는 절대 못 찾아. 헐, 어디다 숨겼길래? 절대 찾을 수가 없어. 뭐 좋은 거 걸리셨나봐요? 좋은 거? 응, 그치.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가 우리 집이라는 거. 누구나 위치에 익숙하다. 알죠, 알죠.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제가 숨긴 거는. 와, 뭐지? 진짜 너무 궁금한데? 재밌다. 그럼 저는 뽑기 할 필요 없이 남은 1번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와, 1번이 뭘까? 캐캐캐. 어? 뭐야? 이게 다예요? 와, 엄청 쉽잖아. 이거 작잖아. 이거 엄청 숨기기 쉬운데? 이거 입에다 숨겨도 돼요? 와, 대박.
안 삼키면 돼요? 안 삼키면 가능? 오케이. 안 삼키면 된다고? 아, 향 좋다. 준비 완료! 캐캐캐! 10, 9, 8, 6, 5, 4, 3, 2, 1. 자, 다들 나와! 나 다 숨겼어! 뭘, 빨리 숨긴다? 지금부터 5분 동안 찾기 시작! 오! 설마 이런 곳에?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더 어려운데 숨겼겠지. 설아 누나 냉장고에 숨긴 것 같은데. 설마 내 아이스크림을 건드리진 않았겠지? 어? 이거 왜 뜯어져 있어? 잠깐만 이거 왜 뜯어져 있죠? 에? 어? 체리의 녹차? 아 이거네. 뭔데? 찾았어? 이거네요. 요거 아, 이거 교묘하게 잘 숨겼네요. 체리셨어요? 체리? 녹차 안에다가 잘 숨겨놓으셨네요. 개그개. 와, 어떻게 바로 찾아. 나름 머리 쓴 건데. 와, 저걸 바꿔치기 해놨냐? 야, 제 아이스크림에 예민해. 와, 잘못 걸리셨네요. 그러네. 아하하, 이로써 내가 하나 찾았다. 백설아, 아우! 어려운. 분명히 이런 데 숨겨놨을 텐데. 벽은 아닌 것 같고, 거실 소파 쪽인 것 같아. 왜지? 왜냐면 지금 오바키 누나는 계속 소파 주변만 눈치 보면서 맴돌고 있어. 범인은 범행 현장을 떠나지 않지. 어? 야, 너 지금 혼자 뭐 먹냐? 어? 나 뭐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죠? 혼자 뭐 드시고 계세요? 잠깐, 야, 해봐. 아니야. 너 입에 이게 뭐야? 호구찔리 이거지? 너 이거 숨긴 거지? 에이, 설마. 이, 어떻게 알았지? 이거야? 입에 젤리 숨긴 거야? 진짜? 와. 말 걸지 말 걸. 안 걸릴 수 있었는데. 이로써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나! 그러네, 비키네. 오바키 누나 어디서 숨겼어? 빨리 말해라, 오바. 엄청 잘 보이는데 숨겼어. 봐봐. 이거 봐, 다 보잖아, 여기. 엥, 뭐야? 왜 이렇게 못 숨겼어? 엄청 잘 보이는데 숨겨가지고 바로 들킬 줄 알고 엄청 쪼아쪼아 했는데 지들끼리 바로 찾아버림. 비켜, 비키. 와, 등잔 밑이 어둡다. 그렇게 쉬운 곳에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 아쉽다. 하, 재밌었다.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나. 축하해, 비키야. 오키님들, 오늘 영상이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3,000개 이상이면 다른 친구들 버전으로도 또 할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10초 만에 물건 숨겨서 찾기 대성. 와, 나 버블티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사 먹으라고 엄카줬다. 키키키키키. 와, 신난다 신나. 키키키. 이야, 오, 비키! 박세인? 너만 버블티 먹냐? 나도 버블티 좋아해! 와, 어떻게 알았냐? 버블티 먹을 건지? 난 다 알지! 귀신이다, 귀신! 소름! 그래, 너도 뭐 시킬 건지 각자 골라보자고! 골라보자! 좋았어! 좋지요! 나는, 납작 복숭아 슬러시? 이거 먹어야겠다. 나는 다 맛있는데 딸기 우유에 타피오카 들어간 거 먹을게. 난 망고 요구르트 할게. 이거 광고 아니야? 맞아요, 오키님들이 버블티 좋아하니까 하는 영상이에요. 버블티 좋아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아. 예스, 주문 완료. 근데 요구르트 맛도 맛있겠다. 캐캐캐. 내 거야.
근데 나도 딸기 우유에 타피오카 먹어보고 싶어. 나도 다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해. 어떻게? 랜덤으로 골라서 먹기. 오 좋다. 그럼 우리 사다리 타기에서 정할까? 아니 그렇게 해. 그렇게 뽑기 해. 뽑기. 그러게 해서 난 어떤 건 나도 다 좋아. 뽑기. 오 좋지요. 그래? 그럼 뽑기 해. 뽑기 다 됐다. 이 안에 딸기인지 복숭아인지 망고인지 다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뽑아서 골라서 먹으면 됨. 좋아. 너네부터 뽑아라.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그럼 오리온 너부터 뽑아라. 하하, 제게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럼 소인 먼저 뽑겠사옵니다. 아, 오늘 것을 고를까요? 이거 말고 이거 아무거나 아무거나 캐캐캐. 어, 망고 요구르트 좋아. 캐캐. 아, 내가 고른 건데 뭔가 아쉽잖아. 와, 망고 요구르트 망고 요구르트. 나는야 럭키 보이. 어, 그럼 나 뽑으면 되지? 그래라. 아무거나 뽑아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키키키키오 키키. 와, 과연 뭐가 좋을지. 둘 중에 하나. 나는 이거. 과연 뭘까요? 복숭아냐 딸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뭔데 뭔데? 궁금하게. 저는 바로 복숭아가 나왔습니다. 나는 자동으로 딸기 우유네. 제가 고른 복숭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린 운명이야. 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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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나도 딸기 우유 좋아. 딸기 우유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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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왔다 왔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오오오오오. 너무 기대되잖아. 신나 신나 뿡뿡. 신나 신나 뿡뿡. 야 이거 눈 가리고 빨대 꽂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새로 영상 찍을까? 그래 근데 안대로 제대로 가리고 해. 실눈 뜰 수도 있잖아? 에이 실눈 안 뜨지. 그래 안대로 가려. 우리 집에 안대 있다. 안돼 안돼. 와 노잼. 대유잼 키키키키오 미키 개키키. 그럼 나부터 한다. 이거 실패하면 못 먹는 거임. 실패하면 못 먹는 거지? 성공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 와 어렵다. 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나부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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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 우리 어디? 과연? 어? 성공! 와 한 번에 성공했어. 제법이잖아? 한 번에 성공했어? 오! 아슬아슬 성공한 복숭아 슬러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 맛있을지? 오! 이건 이 안에 젤리가 들어있어서 진짜 맛있다. 맛있다니 궁금하잖아? 저건 나중에 먹어봐야지. 그럼 이제 박세인 누나 먼저 해. 레이디 퍼스트. 아까는 자기가 제일 먼저 뽑아놓고. 이런 건 무조건 한 번에 성공이지? 무조건 한 번에 성공이지? 어딨어? 다 뽑아줄 거야. 여기? 뭐야? 한 번만 기회 줘! 와, 원래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운 척 하셔가지고 안 될 것 같아. 뭐라고? 야오미키! 한 번 더 기회 줘! 네, 이제야 박세인 같네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역시 박세인으로 해야 돼. 이번엔 무조건 성공한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과연? 아! 성공했잖아! 홀 성공! 성공 성공 뿡뿡! 성공 성공 뿡뿡! 대성공! 역시 난 박세인! 천하공작 박세인! 먹어볼까? 너무 맛있잖아! 와 어때 어때? 내가 원래 먹으려던 건데 딸기 우유랑 타피오카 펄이랑 너무 잘 어울려? 와 맛있겠다! 이제 나다 뿡뿡! 과연 오리오는 대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제발! 아! 오! 한 번에 성공했어! 와! 오늘 완전 운 좋다 뿡뿡! 성공했네?
망고 요구르트 어떤지 궁금하다. 한번 먹어봐. 와, 망고 요구르트. 이름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캐캐캐! 먹어보겠습니다. 하얀색 펄이 찍히고 진짜 맛있어. 캐캐! 저거 원래 내가 고른 건데? 이거는 새콤달콤 맛있고 재밌어. 캐캐캐! 올 대만족?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타피오카가 더 쫀득하고 맛있어. 그럼 중간 만족? 근데 요구르트랑은 이 안에 들어간 하얀색 버블이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해. 월, 그럼 대성공? 근데 또 타피오카랑 내가 안 먹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 야! 옆에서 듣고 있는데 되게 답답하잖아? 맛있다. 야, 그거 있잖아, 이거 손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아, 그거 알지 알지. 요즘은 이렇게 먹는다며. 이렇게 이렇게 돌려 돌려 한다. 해본다. 시작. 누나들 누나들 그렇게 하니까 되게 친해 보여. 아이, 무슨 소리? 내가 오비키랑 왜 친해? 하나도 안 친한데. 내가 이렇게 산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눈 가리고 버블티 꽂아서 먹기. 어디 먹기? 대성공. 와, 오, 와, 라면 땡긴다. 누가 라면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엄청 라면 먹고 싶어져. 왠지 억울해. 내가 이것도 못 먹고 살아야 되나 싶고. 엄마 간다. 어, 지금 가? 잘 가. 가만 있어봐.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알겠어. 그럼 라면 먹을게. 에이, 라면은 아니지. 라면 라면 이야이야이야. 괜찮아. 엄마가 라면에 대해서 굉장한 큰 오해를 하고 있어. 한 번씩 먹어주는 건 괜찮아. 그래, 그럼 간식으로 먹고 있어. 엄마 와서 맛있는 거 할 테니까. 나이스. 오예스. 라면 먹는다. 캐캐캐. 엄마 간다. 어? 어, 엄마 갔다 와. 라면 라면 이야이야이야 캐캐캐. 예스. 라면 허락받았다. 신나 신나. 좋아 좋아 라면 좋아. 우리 집엔 진라면이 있지. 참깨라면 먹고 싶은데 참깨라면 없나? 참깨라면? 없어. 그냥 진라면 먹어야 됨. 그래, 진라면도 좋지요. 나는 최애가 진라면인데. 오늘 기분이 참깨 쪽이어서 살짝 그랬던 거임. 우선 끓여볼게요. 내가 끓일게. 내가 맛있게 끓이는 법 알아. 얼, 어? 맛있게 끓이는 방법? 그게 뭔데? 잘 봐. 찬물에 분말 스프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면까지 다 넣고. 에? 야야야, 면을 다 넣으면 어떡해. 뿔지. 아니야 아니야, 이게 맞아. 너무 이상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센 불에 끓이고 물에 잠기게 하고 면이 뚜껑을 꼭 닫는 거야. 에헤이, 내가 라면 아는데 끓는 문에 면 넣어야 되는데. 진짜라니까, 틱톡에서 봤어. 라면 가지고 그렇게. 야, 어쩌다 한번 엄마한테 허락받아서 먹는 라면을 그렇게 끓여가지고 어? 망쳐야겠냐? 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대. 맛있대? 먹어보지도 않았네. 진짜 틱톡에서 맛있다 그랬다니까? 후기도 많아. 아이, 넌 너대로 끓여. 난 나대로 끓일 테니까. 따로 먹어, 따로. 에휴, 정말. 나도 라면 좋아하고, 나도 나름의 철학이 있어. 아, 참네. 좀 기다려보라고. 4분만 끓이면 됨. 라면은 말이다, 참고로 그냥 물에 찬물까지는 아니고 뭐더러 찬물 쓰죠? 사문에서 물 쓰면 더 빨리 끓는 쪽까지 가겠구만. 일부러 얼음물 쓰는 거야. 와, 얼음물 쓴다. 진짜 아무 말이나 그냥 한다. 라면 스프를 딱 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또 이거? 그래, 그래. 넣는다 이거야, 먼저. 그러면 이게 푹 끓여. 육수를 내는 거야. 이게 돼야 진한 맛이 나고. 물이 끓잖아, 이렇게. 그렇지. 끓을 때 이때 넣어야 돼, 면을. 이렇게. 아, 뜨거워. 내 거는 다 됐다. 이거 봐. 벌써 끓지? 지금 먹어야 돼, 누나.
에이, 다 불었네, 면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막상 먹어보면 다르다고. 먹어보고 말해. 자, 잘 봐. 아, 찬물 라면입니다, 여러분. 찬물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챙기세요.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는 라면 전문가야. 나는 라면 전문가니까 먹어보고 딱 객관적으로 얘기할 거야,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할 거야. 유명하신 분이 이거 증명해낸 거야. 지금 딱이야, 지금 먹어야 돼. 먹어봐. 아, 진짜. 이게 뭐,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 이거. 봐봐, 증명된 거라니까. 맛있어, 안 맛있어? 너무 맛있어. 거봐, 내 말 맞다니까. 어떻게 면이 이렇게 꼬들꼬들하지? 뭐야 이거? 찬물에 이렇게 진짜 되는 거야? 그렇다니까, 다 봤다니까 그러네. 오, 다 했다, 다 됐다. 내 라면도 끓었다. 이것도 먹어보면서 비교를 해보자고. 그래, 비교를 해보자. 뭐가 더 맛있나? 캐캐캐.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오, 맛있어 보여. 일단 제가 끓인 라면, 끓는 물에 끓인 라면. 나도 한 입. 이거 오바키 누나가 끓인 라면. 생그람이 부족하네. 살짝 꼬드람이 덜하다, 내 거보다. 하, 진짜 누나 어이가 없네. 아니, 왜 자꾸 내 거 먹어? 각자 먹자며. 자꾸 손이 글로 가네. 따로 먹자며, 캐캐캐. 아, 알았어, 너 거 먹어, 너 거 먹어라. 여러분, 라면은 찬물에 끓여 먹으세요. 중요한 거는 센 불에 뚜껑을 꼭 닫아야 돼요, 여러분. 오케이? 캐캐캐? 네, 그렇습니다. 꼬들꼬들하지? 키키키키오비키 도토리묵 버블티. 도토리묵으로 버블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얘 진짜 오늘 왜 그러니? 야, 진짜 너 왜 그래 오늘?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도토리묵을 먹고, 아, 이거는 버블티에 넣어 먹으면 타피오카 맛이 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은 묵을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왠지 그런 맛 날 것 같지 않아? 비슷하잖아.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상식 밖의 행동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좀 창의적이잖아. 그건 창의가 아니라.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해볼 거야. 아, 송달쏘 신기한 세상 오리온의 실험실. 야, 너 뭐야 도대체? 자, 우선 이 도토리묵을 타피오카 모양으로 썰어줘야 되는데요. 그 사이즈로, 그거는 오바키 누나가 썰어주겠습니다. 나보고 썰으라고? 나는 못하니까, 캐캐캐. 하, 정말 막무가내네, 진짜. 여러분 알죠? 칼을 사용할 때 조심조심. 엄청 작게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만 쓰면 되지? 오리온. 오오오오오. 괜찮나미? 오케이. 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너무 탱글탱글해가지고. 다 됐다. 이건 흰색묵, 이거는 도토리묵.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리오나. 타피오카는 좀 더 쫀득쫀득 찰진 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약간 코코넛 젤리 느낌? 아니, 누나 오늘 왜 이렇게 어른인 척해? 이건 뭐야, 묵은 떡같이 쫀득쫀득한 게 없잖아, 거의. 왜 그렇게 어른들처럼 부정적이냐고. 그냥 해보는 거지, 캐캐캐. 알겠어, 너가 라면에 성공해서 오늘은 내가 그냥 넘어가 주는데, 내 의견은 이건 정말 아니야, 리오나.
정말 오늘 누나 말투 싫다 캐캐캐. 지금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내가 엄마인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물도 다 끓었다. 어, 됐어. 그러면 이제 버블티에 넣어주면 끝! 끓는 물을 살짝 넣어주고 버블티 가루를 섞어주고 여긴 타로, 여기는 블랙티, 얼그레이, 밀크티 섞어주고 얼음을 넣고 우유 붓고 섞으면 끝! 후, 너무 쉬워! 너무 쉽지요?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묵을 넣어주는 거지! 그래, 해보자! 묵을 넣어주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으아! 여기는 도토리묵! 와, 정말 가관이다! 오, 웩! 완성! 와, 진짜 킹받아! 와! 와! 와, 버묵티! 와! 와, 버묵티! 키키키! 버묵티를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버묵티 맛은 어떨지? 자, 먹어볼게요. 아유, 정말 뭔 짓인데. 짜증나요. 어, 느낌 나긴 해. 칼칼칼. 아, 너무 으스러져. 야, 이거 먹어, 다 먹어. 쫀득한 건 하나 먹고요.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그 묵이에요. 묵이 너무 강렬해. 그래가지고 코코넛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으스러지고. 저는 비추 짜요. 묵이 짜. 솔직히 좀 짜증나요. 그렇게 그냥 해보진 마세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증명 완료! 증명했어. 그냥 다피오카 넣어드세요, 이렇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찬물라면 논란 종결하고 거묵티 먹기 대성공!